자, 그러면 이제 여기 캐드캠이라고 하는 이 폴더에 보시면 여기에 X6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얘를 바탕 하나 끄집어 넣고, 끄집어 놓는다는 얘기가 얘가 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더블 클릭해서 폴더예요. 이렇게 끄집어 놓으면 돼. 이렇게 바탕 화면에다가. 물론 거기서 안에 실행이 되는데요. 이건 불편하니까 들어가려면 여기다 놓고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이 됐네요. 오, 실행됐는데 바탕 화면이 파란 색깔이네요. 파란 색깔이 난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뭐 그냥 쓰고 싶으면 그냥 써도 되는데요. 그냥 써볼까 그냥. 그냥 기본적으로 설치했을 때 이게 파란 색깔이 뭘 기본이. 여기서 F9 한번 눌러볼까요? F9. 자, F9 눌러도 이거 보일까 안 보일까 하네요. 와, 이 F9 나 단축이 왜 이기 싫은데? 안 해도 되는데 몇 가지 안 돼요. 몇 가지 안 되니까 한번 듣다 보면 알게 돼요. F9인데 가운데가 어떤 기준점이라는 얘기인데. 초기 표시가 안 되니까 좀 불편하네요. 그래서 Alt F9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뭘 보여 이제? X축, Y축이 보이네요. 너무 빠르죠? 그죠? 이 상태. 보이고요. 단축키 너무 많이 알려주면 머리 아플 텐데. 여기 위에 보시면은 평면, 정면, 그리고 우측면, 그다음 입체라고 하는 게 아이콘이 있어요. 끄집어 나볼까? 이렇게 된 거. 이거. 근데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도 이게 떠요. 평면, 정면, 우측면, 입체. 이렇게. 이게 뜨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그래픽 뷰라고 해서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입체라고 한번 크게 볼게요. 그럼 이렇게 보인다. 이게 등각이라고 해요. 등각. 어떤 형상을 볼때 뒤뜸하게 옆에서 45도 경사지게 보는 거예요. 그럼 평면 보기 하려면은 여기 평면 보기 클릭하면 평면 보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다시 오른쪽 마우스에서 입체하면 입체가 되는 거고,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럼 파일 하나를 불러서 한번 볼까요? 파일 하나를 열어보겠습니다. 파일이 과연 있을까? 모르겠네요. 파일 열기를 눌러서, CinemaKMX 안에 밀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없네. 없고, MCX 안에 보면 없네요. 없고, 역시, 예, 없네요. 그렇게 해볼까? 없네요. 여러분들 막힌 파일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차차 하도록 할까? 자, 일단 파일을, 막힌 SV 파일을 내려볼게요. 내려볼게요. 이렇게. 내렸어요. 다시 올려볼까요?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렸어요. 이렇게. 올렸죠? 내리고, 올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마캠은 창을 두 개를 쓸 수도 있어요. 얘가 실행이 되고 있는데 또 더블 클릭하잖아요? 또 실행할 수 있어요. 창두 개를 같이 쓸수 있습니다. 자, 내려놓고요. 여기 내 컴퓨터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저는 지금 SD 500기가짜리 꽂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자료 같은 거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D드라이브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D드라이브에 클릭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폴더가 여기 3D 캐드캠 6기? 뭐 이게 뭐야? 이게 보면 뭐가 있는데 이건 해당 사항 없구나. 시마트론이네요. 그다음에 X6 버전 이거 있나요 혹시? 없습니다. 없죠. 그럼 됐어요. 냅두죠 그냥. 냅두고 딱 그래야겠다. 자, 이렇게 놓고요. 마캠 X6 창 띄워놓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평면 보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XY라고 되어 있는데. X축은 수평을 X축이라고 해요. Y축은 앞뒤로 Y축이라고 하거든요. 등각 보기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기기에서 이게 X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앞뒤가 Y축이 되죠. 그 다음 위아래가 Z축이 되거든요. 그걸 그대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잘 보이나?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오, 그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좀 낫죠? 자, 예제 파일들이 여러분들 지금 PC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왜냐면 F4를 눌러도 이게 점이 안 찍히는 거 F9? 같아요. F9. 제 발음이 안 좋죠. F9인데. 제 말이 좀 빨라갖고, F9에 9. F9 누르시면 보였다 안 보였다 합니다. 그죠. 낯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리기에서요. 솔리드 기본 형태에서 링을 한번 그려볼까요? 링?
링. 링. 아니, 저도 다시 한번 해줘요, 지금. 아, 안 나오는데. 안 나온다는 얘기는 이 축이 안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네, 뭐. F9, F9 누르면 그것도 안 됐다는. F9? 9요, 9. F9. 아, F9. F9 다음 엔드에. 그냥 F9만 누르면 되는데요? 키보드? F9가 펑션 키죠. 맨 위에 있는 키보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죠? F9? F9 누르면 되고. 그럼 이거는 보여요? 이거 보여요? 이거? 안 나오죠? Alt-F9.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Alt-F9를 누르면, Alt-F9를 누르면 이게 보이잖아요? 그죠? 예. 네. 예, 네, 그죠? 다시 한번 해볼까? Alt-F9 누르면 보였다가 아무것도 하죠? 이렇게. 이게 축을 표시해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으면, 그리기에서, 여기 솔리드 기본 형태에서 링을 한번 체크해보세요. 링. 혹시라도 제가 말이 좀 빨라갖고 못 따라가겠다면 얘기해주세요. 링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면 뭔가 이게 생겨요. 이게 원점이라는 표시거든요. 네가 지금 마우스가 원점 근처에 있다. 현재 클릭하면 원점이 선택된다. 그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클릭하시고 쭉 잡아 빼면 이렇게 뭐가 원이 생겨요. 링이 이렇게. 이 상태에서 대충 이 정도에서 클릭해주세요. 어? 그랬더니 뭐가 또 생기네? 뭐지? 이렇게 약간 마우스 가운데부터 눌러서 약간 틀어보세요. 그러면 이건 지금 그 링에 그 따라가는 모양이거든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뭐가 생겨요. 이렇게. 잘 안 될 거예요. 처음이니까. 근데 색깔이 없으니까 구분이 안 되네. 여기 동그라미 있거든요. 쉐이딩이라고. 얘를 클릭하시면 색깔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아, 신기하다. 그죠? 이 상태에서 솔리드라고 하는 거 있는데 얘를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돼요. 우리 도넛트, 배고픈데 도넛트 맛있겠다, 그죠?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만드는 것은 별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단지 이게 평면 보거나 뷰 보는 거 설명하려고 한번 그려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뷰, 이거 있죠, 뷰. 얘가 평면 보기를 클릭하면 이게 평면이 되는 거예요. 정면 보기 클릭하면 정면이 되는 거고. 우측면 보기 하면 우측면 되는 거고, 등각 보기 하면 등각 보기 되는 거고. 자, 이거 설명하려고 그렸어요. 오케이. 이거 평면 보기 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휠을 굴리면 확대 축소가 돼요. 마우스 휠을 굴리면 확대 축소, 확대 축소.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동을 하려면 화살표 키를 누르면 이동해요. 화살표. 위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방향키를 누르면 좌우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마우스를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쉬프트 버튼을 누른 상태, 쉬프트인가, 알튼가. 아, 쉬프트가 아니구나. 알트네요.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 버튼 누르면 움직여요, 이렇게. 이게 이걸 펜이라고 해요, 펜. 움직이는 것을, 펜. 그 다음에 알트키를 띄고 그냥 가운데 버튼 누르면 이렇게 회전이에요, 회전. 여러분, 마우스 기능을 설명하고 있어요, 마우스. 그러니까 왼쪽 마우스는 어떤 대상을 선택할 때 왼쪽 마우스 쓰는 거고요. 오른쪽 마우스는 부가적인 메뉴, 얘네들 쓸 때 쓰는 거고, 가운데 버튼을 눌렀을 때 그냥 누르게 되면 회전이 되고,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그냥 움직이는 이동 기능이 됩니다.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자, 평면보기 하겠습니다. 평면보기 됐어요. 자, 키를 굴려보면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죠. 자, 왼쪽에 오시면은 작업관리자라고 하는 게 있네요. 작업관리자. 작업관리자라고 여기 보여요? 여기 보면 작업관리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보이죠? 오른쪽만 다 끄고. 자, 그러면 여기 X 표시가 있어요. 작업관리자. 여기 X 표시가 있거든요. 이거 누르면 사라져요. 클릭해볼까요? 사라졌네. 이렇게. 좀 넓게 쓸 수 있죠. 그죠? 그럼 다시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뷰에서요. 작업관리자 표시라고 있어요. 작업관리자 표시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없어졌다. 에잉. 작업관리자 표시 외에 보시면, Alt-O라고 하는 게 있어요. Alt+O. O가 Operation 약자거든요. 그래서 Alt-O가 단축키예요. 여기 이게 단축키야. 어떤 기능이 오면 옆에 단축키 몇 개 있는 것들 있죠. 이게 단축키예요. 몇 개 안 돼요. 단축키로 하셔도 되고, 난 단축키 귀찮다 그러면 여기 뷰에서 그냥 마우스 클릭하셔도 돼요. 이거 클릭하면 다시 보여요, 이렇게. 이게 뭐 하는 역할이냐고요? 나중에 경로를 생성하거나 솔리드라고 할 때 부수적인 트리 구조가 표시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이어프레임 할 때는 별 필요 없어요. 그릴 때는. 그래서 그냥 닫아 놓으세요, 이렇게.
Alt-O를 작업관리자에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저 휠을 쭉 굴리면 이렇게 조그만하게 보이네요. 그죠? 이렇게 보이는데 내가 현재 화면에 있는 것을 이 현재 작업 그 화면에 꽉 차게 보고 싶어. 모든 도형들이. 그럴 때 쓰는 게 이거예요. 이거. 자동 배율. 근데 뷰에도 자동 배율이 있을 거요. 여기 있죠. 단축키가 뭐예요? Alt F1. Alt F1을 키보드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꽉 차게 보여요. 이렇게. 자, 이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AutoCAD 파일을 이제 불러왔을 때 일반적으로 AutoCAD는 이 원점에다가 대상 도형을 그리진 않죠. 저기 구석에다가 아무데나 위치해서나 여기다가 대충 그리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마스터캠은 화면을 처음 불러왔을 때는 이 원점 근처에서가 화면이 띄워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AutoCAD 파일 불렀는데 아무것도 없어 화면에. 이거 파일이 깨졌어요. 잘못됐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꼭 자동 배율을 클릭을 해서 화면상에 어떠한 대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대상을 화면에 꽉 차게 보여주는 기능 얘를 꼭 해줘야 돼. 클릭을. 이게 Alt F1입니다. Alt F1을 누르면 꽉 차게 보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 화면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보면 머신센터와 마스터캠 X2D 그 다음에 저자 되어 있죠. 이분들은 마스터캠 한국지사 그 사장님들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머릿말. 마스터캠은 CAD캠이 같이 된다. CAD캠이라고 하는 것은 CAD라고 하는 것은 도면을 그리는 거.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또는 드로잉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선을 그릴 수도 있고 3D 모델링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캠 기능 NC 코드를 생성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두 개 같이 할 수 있는 기능이고 이 소프트웨어는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차례 마스터캠 소개하는 과정 그리고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수정하는 거 그리고 이동하는 거 그리고 측정 우선 요소 불러와서 그 다음 설정 화면 설정하는 거 환경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화면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파일 관리하는 거 그 다음 2차원 어떤 가공 정의들의 설명 그 다음 윤곽 가공 드릴 가공 표면 가공 꼭깃 가공 그 다음 예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부분에는 머신센터의 개요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머신센터가 뭔지 이건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머신센터를 할 줄 아는 분들은 쓸데기 없는 내용이에요. 책 페이지만 많아진 것 같아요. 필요 없는 내용. 그래서 거의 반절을 차지해요. 예제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육 내용은 한 3분의 1 정도 될까?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뒷부분은 예제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머신센터의 설명이에요. 자, 지금 3페이지에 보니까 마스터캠 소개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CNC 소프트웨어 사가 개발한 CAD캠 통합 소프트웨어다. 그리고 얘는 마스터캠을 살 때 그 레벨별로 가격이 좀 틀려요. 가장 저렴한 게 2D만 되는 거. 보통 한 1000만원, 8800에서 한 1000만원 정도 가격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레벨이 하나씩 올라갈수록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3000, 5000, 5000까지 막 들어간다 그러면 가격이 막 2, 3000, 막 4000 이렇게 돼요. 이거 소프트웨어 가격이 장비 가격만 해요. 5000과 5000까지 통합으로 풀 버전으로 사게 되면. 근데 그게 이제 레벨별로 가격이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요구사항인데요. 요구사항은 지금 이 책은 X버전을 통틀어서 지금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X6버전을 쓰고 있는데, X6버전은, 윈도우 XP인데, 한 램이 한 4기가 정도는 돼야 돼요. 4기가에서 한 8기가 정도. 그래서, 적정한 램은 한 8기가. 그리고 컴퓨터 사양은 i5버전에 램 8기가 정도 되면은 X9버전까지. 마켓 X9까지 원활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높은 사양을 요구하면 뭐 더 높은 게 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i5버전의 이제 세대는 한 5세대, 한 3세대만 되더라도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i5의 3세대의 램은 8기가 정도. 그 정도는 돼야 여러분들이 X9버전까지 원활하게 동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스터캠 화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건 이 사람 이제 바탕화면을 지금 어두우니까 하얀 색깔로 해놨는데요. 리본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할 때 나왔다 사라졌다 하는 거예요. 내가 직선을 그린다면 두 점의 위치라든지 선의 길이, 선의 각도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커맨드 창이라고 해서 뭘 할 때마다 커맨드에서 문구가 떠요. 너 지금 뭐 할 건데 뭐 선택해라 뭐 어쩌라 이렇게 뜨는 것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 상태바라고 하는 것은 밑에
상태반은 이제 현재 Z값 위치라든지 선의 굵기라든지 점의 형태라든지 색상이라든지 뭐 레벨이라든지 뭐 또 작업평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작업관리자 아까 설명드렸고 R2O 그다음 얘는 MRD라고 해서 Most Recently Used 가장 최근에 직전에 사용했던 아이콘들을 한 20개까지 배열을 해줘요. 그래서 얘가 한번 썼으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 들어가서 막 일일이 찾을 게 아니라 여기에서 바로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그 기능을 또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메뉴바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자동 커서라고 있는데 커서의 위치를 표시해 주는 거고요.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메뉴가 있죠. 풀다운 메뉴죠. 풀다운 메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여기다 마우스 클릭하면 이렇게 쭉 아이콘들 뜨잖아요. 다운, 풀다운 쭉 뜬다. 이 말이에요. 메뉴가. 이게 풀다운 메뉴라고 합니다. 마우스 갖다 대면 쭉 떠요. 그래서 보통 내가 뭐 하고 싶으면 이렇게 찾으면 돼. 어딨지? 어딨을까? 직선 그리기? 그럼 그리기니까 여기 있겠네? 직선? 여기 있네? 직선 그리기도 여러 종류가 있구나. 이 중에 하나 선택해서 그리면 되겠네? 이렇게 찾아갑니다. 풀다운 메뉴라고 해요. 이게 메뉴바예요. 그 다음에 툴바. 툴바는 아이콘이죠. 아이콘은, 여기 아이콘들 있죠. 이 아이콘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능 있죠. 못딱이다. 싱글 못딱 있죠. 이 싱글 못딱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여기. 그러니까 이 풀다운 메뉴에서 찾아도 되고 아니면 나는 아이콘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찾아도 돼요. 이게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아이콘들을 싹 안 보인 상태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싹 안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풀다운 메뉴를 선택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이콘이 이 아이콘을 얘기하는 거다. 여기 보면 툴바. 이게 툴바 아이콘. 그 다음 MRD라고 하는 게 있죠. 아까도 Most Recently Used라고 했는데 최근에 사용했던 아이콘들을 20개까지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이거 어딨죠? 오른쪽 보시면 이거예요. 이거. MRU 기능바라고 되어 있죠.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밖에 없네. 이거는 설정해서 20개가 늘릴 수 있어요. 지금은 10개밖에 안 뜬 거야. 아까 우리가 평면 보기, 그 다음에 그 쉐이딩, 그 다음에 도넛 만드는 거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 아이콘들이 있는 거야. 한번 썼던 아이콘들은 여기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클릭하나, 여기서 클릭하나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가는 것보다 여기서 하는 게 더 편하겠죠. 그거예요. 리본바. 자, 리본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세부 메뉴를 클릭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부수적인 어떤 조건 값들을 넣는 창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볼까? 자, 이 MRU는 다시 끌어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 다시 이렇게 딱 위치 잡아갑니다. 자, 여기서 그 그리기에서 저 직선에서 부정선 그리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제가 너무 빠르죠? 잠깐 대기할게요. 그리기에서 직선에서 부정선 그리기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이걸 클릭했을 때 뭐가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얘네들 갑자기 생겼어요. 그죠? 얘네들 원래 없었거든요. 이거 사라지게 하려면 ESC 버튼을 연타를 하면 사라져요. 취소해요. ESC 버튼 누르면 취소. 왼쪽 손으로는 키보드, 오른쪽 손으로는 마우스 가 있으면 됩니다. 왼쪽 손으로 ES 버튼 누르면 아무것도 없어요. 기능이 취소가 된 거고 다시 내가 부정선 그리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MRU에서 부정선 그리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리본바가 뜹니다. 리본바라고 하는 것은 내가 클릭하면 선이 그려지거든요. 이 선에 대한 어떤 조건들을 여기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리본바예요. 어떤 기능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입력할 수 있는 창, 그걸 리본바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MRU 리본바까지 봤고요. 자동 커서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동 커서 위치 한번 이거 해볼까요? 자, 평면 보기에서 제가 여기 직선을 그렸거든요. ES 버튼 누르면 직선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 리본바만 사라져요. 이렇게 다시 한번 직선 그리기 좀 해볼까요? 부정선 그리기를 또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또 해볼까? 이렇게 또 클릭하면 계속 그려져요. 이렇게 그리고 ES 버튼 누르면 사라집니다. 이거 지우려면 어떻게 해요? 클릭하고 딜리트 버튼, 딜리트 키보드 딜리트 오른쪽 그 인서트 밑에 딜리트라고 버튼 있거든요. 클릭하면 지워져요. 이렇게 선택하고 딜리트 버튼, 딜리트 버튼을 먼저 클릭하면 먼저 클릭해보고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딜리트 버튼 누르잖아요. 그럼 얘가 그 대화창에서 뭐라 뜨죠? 이거 뭐라고 뜨잖아요. 야, 네가 딜리트 버튼 눌렀어. 삭제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뭘 삭제할래? 뭐 삭제하고 선택해 이 말이에요. 이게 뭔가를 선택하면 얘를 지우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먼저 지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뜨는 거거든요. 이게 메시지가 떠있는데 안 지워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때는 내가 딜리트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안 지워져. 대상을 선택하고 나서 엔터를 쳐야만 지워져요.
대상을 선택하면 선택했거든. 그러면 엔터를 쳐야 돼. 또는 이걸 클릭해요. 선택 완료. 선택 완료라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선택 완료. 이 선택 완료가 엔터하고 같아요. 엔터. E-N-T-E-R. 엔터하고 같아. 나 선택 다 했다. 그러면 이 대상이 지워지는 거예요. 엔터 쳐볼게요. 짠! 지워졌지, 이렇게. 그러면서 그 기능도 이제 사라졌죠. 저 오른쪽에. 생기죠, 이제. 자, MR이라고 하는 게, 이걸 쭉 가면 MR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를 지워버렸어요, 제가. 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여기 툴바에 보시면은 빈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 여기면 여기 빈 공간 있죠, 이렇게. 이런 빈 공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툴바를 이제 쭉 떠요, 이렇게. 여기서 MR 기능바라고 하는 걸 클릭하시면 다시 나타나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갖다가 쭉 끌어다가 여기다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없앴는데?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아, 세 가지 다 없었어요? 아, 귀찮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요. 아예 이 상태를 불러오는 게 있습니다. 맨 밑에 툴바 상태 로드. 여기에서 디자인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이콘 배열이 디자인을 클릭하면 다 초기화돼요. 원래 툴바 형태로 싹 바뀝니다. 기본으로 바뀌어요. 이게 저장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종 써버렸네요. 그래? 자, 키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평면보기를 자동 배열을 했어요. 자동 배열을 했고. 자, 이제 선을 그릴 건데, 내가 두 점선 그리기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두 점선들을 일단 체크했어요. 체크한 상태에서 여기 끝점을 갖다 대면, 이 마우스가 뭐로 바뀌어요. 지금 잘 보시면, 그 화살표, 마우스 화살표가 직선의 양쪽 끝에 가서 점 있는 타입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건 끝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클릭을 했을 때, 아무 데나 클릭이 되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클릭하면, 이 직선의 끝점에 가서 정확하게 클릭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보통 오스냅이라고 하죠. 오토캐드에서는. 얘를 클릭하면 이 끝점에 가서 한 점이 고정이 된 거야. 이렇게. 이 직선의 끝점에 가서 한 점이 찍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점의 끝점에다 갖다 대고 싶으면,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면 끝점에 가서 이렇게 아이콘이 끝점으로 바뀝니다. 이때 클릭하시면 이 선의 끝과 이 선의 끝이 정확하게 찍힌 거예요. 이게 정확하다는 얘기는 이게 만약에 오스냅이 안 걸린 상태에서 클릭하면 1000분의 1mm, 10만분의 1mm 오차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클릭하면 정확하게 그 끝점이 찍힙니다. 이렇게. 이게 끝점 찍고 끝점 찍었어요. 그죠? 근데 또 한 점 찍어볼까? 이거 찍고 나서, 자, 이제는 이 선의 중간점을 갖다 대볼까요? 그러면 선, 아이콘이 바뀌었죠? 직선의 중간점을 표시하는 아이콘입니다, 저게. 그래서 이 상태에서 클릭하면 이게 중간점이 정확하게 찍혀요, 이렇게. 중간점. 자, 그 다음에 또 한 점을 찍었어요. 찍었는데 그 다음 점의 위치는 나는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X로 100, Y로 100만큼 위치를 찍고 싶다. 그죠? 이게 어떤 좌표를 찍어야 되는 거죠. 어떤 점을 찍어야 되는 순간에 어떤 좌표를 내가 찍어야 된다. 그럴 때는 키보드 스페이스바를 눌러보는 거예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왼쪽 상단에 뭐가 뜨죠? 저기 좌표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떠요. 어떤 포인트를 찍어야 되는 순간에 내가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면 좌표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에다가 X, X라고 입력하면 X가 쳐져요. 그리고 100, 그리고 Y, 100. 이렇게 좌표를 입력해요. X 100, Y 100. 그 다음 엔터를 콱 치잖아요? 그러면 X 100, Y 100이라고 하는 위치가 찍히는 거야. 마우스로 클릭할 수는 없잖아요. 그 정확한 좌표를. 그래서 X100, Y100 하고 엔터를 빵 찍으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X100, Y100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알아?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 X, Y, Z 좌표가 보이잖아요. 마우스 위치. 갖다 대면 X100, Y100으로 바뀌죠. X100, Y100으로 바뀌었잖아요. 여기가.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가 지금 현재 마우스 커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위치가 보세요. 여기다 마우스 갖다 대잖아요. X100, Y100으로 바뀌었죠. 위치란 얘기예요. 아까 좌표를 입력해서 포인트를 찍는 방법을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선을 그리는데 선이 뒤에서 잘 안 보일 수 있겠네요. 그럴 때는 ES 버튼 눌러서 일단 빠져나가고요. 밑에 상태바에 보시면은 이게 밑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 여기 선 굵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 굵기. 오른쪽 하단에 얘를 클릭하시면 선 굵기가 이게 뜨거든요.
여기서 한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 좀 두껍게 선 굵기를 바꿀게요. 바꿔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도전선 그리기로 해서 그리게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선 굵기가 좀 두꺼워지죠. 이렇게. 아, 얘보다는 두꺼워지죠. 그러니까 상태 바에 상태를 내가 굵고 두껍게 해놨어요. 그래서 선을 그렸을 때 두껍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상이 선택된 상태에서는 노란 색깔로 표현이 돼요. 선택된 대상은 노란 색깔. 그 다음 ES 버튼 누르면 선택 취소예요. 다시 대상을 선택하면 노란 색깔, ES 버튼 취소. 대상을 선택하면 노란 색깔, ES 버튼 취소. 이렇게. 선택하고 취소. 그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지우고 싶으면 Delete 버튼. 바로 지워지죠. 이렇게. 윈도우를 이렇게 선택을 했어. 그 다음 Delete 버튼 누르면 다 지워져요. 이렇게. 그럼 다시 살려면 어떻게? Undo. 컨트롤 Z인가? Alt Z인가? 아무튼 이거 누르면 다시 Undo 돼요. 다시 또 한번 하면 Undo 이렇게 됩니다. Undo는 실행 취소죠. 다시 리뷰하면 다시 사라져. 이렇게. Undo 하면 다시 보여요. 이렇게. 그렇죠?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X100 입력 시에 YZ는 이전에 현재의 좌표값을 인식한다. 즉, 진행하지 않은 좌표는 그 전에 했던 값으로 인식을 하고요. 그 진행한 것만 인식한다는 얘기인데, 되도록이면은 다 입력해 주세요. 필요한 것은. Z값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 바에 Z가 0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Z가 0인 위치에 대해서 X100, Y100인 위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럴 때 이게 X100인지 Y100인지 나는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치수를 표시하면 돼요. 자, 치수를 표시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마트 치수라고 있어요. 스마트 치수. 스마트 치수.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마트 치수. 스마트 치수라고 돼 있죠. 얘를 클릭을 하시면,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직선을, 그냥 직선 대상을 찍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돼. 직선을 찍고 이렇게. 근데 두 점을 찍으면, 어떤 포인트를 찍으면 두 점을 찍으면 이렇게 그려져요. 두 점을 찍으면, 이게 중간점을 찍어볼까요? 이렇게 찍으면 여기까지 거리가 되는 거예요. 대상을 찍으면 그 대상 거리가 다 나오는 거고, 그리고 대상과 대상을 찍잖아요? 그러면 각도가 떠요, 이렇게. 두 대상이 이루는 각도. 포인트 간 거리, 포인트를 찍었을 때는 포인트와 포인트를 찍으면 포인트 간 거리가 되는 거고요. 근데 거리를 입력할 때 이렇게도 입력할 수 있겠지만 수직거리도 입력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빼면 수직거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대각선 길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수평거리. 마우스 원하는 위치에서 그냥 클릭하시고 이 위치를 수정하고 싶으면 다시 클릭을 해서 위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치수의 위치는 바꿀 수 있어요.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자동 커서 위치다 되어 있네요. 자동 커서 위치. 제가 아까 선을 그릴 때 끝점, 중간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저분하네. 무기 선들 많지? 현재 화면에 보이는 치수선들은 다 지우고 싶어요. 치수선들만. 직선은 그냥 놔두고, 치수선들만 지우고 싶거든요.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선택을 지워도 돼요. 근데 귀찮아.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보면, 퀵 마스크라고 있어요. 퀵 마스크. 마스크는 선택하다, 걸러내다, 이런 의미예요. 마스크가. 퀵 마스크. 퀵은 빠르게. 마스크는 걸러내다, 선택한다 이 말이거든요. 퀵 마스크. 이게 여기 있었어요. 여기. 근데 여기 있었는데 글자가 안 보이니까 제가 끌어다가 마우스 가운데 버튼, 아니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갖다 놓은 거거든요. 자, 이때 여기 보시면 아이콘은 QN 도면 요소, 그 다음 QN 뭐 곡면 커브, QN 직선, QN 원, QN 서페이스, QN 솔리드 막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있는 QN 퀵 마스크 도면 요소를 클릭하면 빠르게 도면 요소를 선택하겠다 이 말이에요. 도면 요소만, 다른 거 선택 안 하고 클릭하면 도면 요소만 선택되는 거야. 그러면서 딜리트 버튼 누르면 사라지는 거죠. 다 선택되는 게 아니라 도면 요소만 지우는 거예요. 도면 요소만. 도면 요소만 지우겠다. 그냥 다시 갖다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자동 커서라고 한번 설명을 할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 부정선 그리기를 체크하시고 마우스를 끝에다 갖다 놓으면 끝점으로 되고, 중간에 갖다 놓으면 중간점이 되고, 교차되는 부위에다 갖다 놓으면 교차점이 되고 끝점이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교차점이죠. X 표시의 교차점이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나는 중간점만 선택되어 하고 싶다. 제한을 두는 거죠. 그러려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자동 커서 위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서 원하는 것만 체크해 놓으면 돼요. 여기서 원점, 원어 중심, 끝점, 교차점, 중간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꾸려면 불편해. 보통 여기서 안 바꾸고요. 이걸 닫고, 아까 그거하고 비슷한 기능이 여기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교차점, 중간점인데 얘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을 눌러보시면 쭉 메뉴가 뜨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특정한 것만 선택하고 싶으면 그것만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만 선택돼요. 내가 만약에 교차점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면 교차점을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끝점에 가서는 오스냅이 안 걸려요. 중간점에도 안 걸려. 오로지 교차점에서만 걸리는 거예요. 교차점이니까 두 개의 대상을 찍어서 교차되는 대상 점만 찍겠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찍고 이거 한번 찍으면 그 교차점이 딱 찍혀요. 이렇게. 이건 한 번만 일회성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해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 중간점 찍고 싶으면 중간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시 교차점을 찍고 싶다 그러면 얘를 클릭하면 돼요. 얘를 클릭하고 두 개의 대상을 찍잖아요. 그럼 두 개의 대상이 만나는 지점에 정확하게 찍히는 거예요. 교차점. 얘를 먼저 클릭하면 이게 파워키라고 해요. 파워키. 얘가 클릭하면 그 대상만 점이죠. 점 그 대상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게 교차점도 있고 원점도 있죠. 근데 원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원점이 찍혀요. 원점 클릭하잖아요. 바로 원점이 찍히죠. 이렇게. 원점이라고 하는 건 이 WCS 공장을 원점 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점 찍혔죠. 그 다음 중간점을 찍고 싶으면 여기 중간점을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대상을 찍으면 그 대상의 중간점이 찍혀요. 중간점을 선택하고 싶을 때. 물론 단축키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교차점은 I라고 표시되어 있고 끝점은 E라고 표시되어 있고 원호의 중심은 C라고 표시되어 있고 원점은 오리진 해서 O로 되어 있어요. 중간점은 미드포인트 M으로 되어 있죠. 이게 단축키예요. 이게 일일이 이게 하나씩 클릭하지 않죠. 내가 만약에 어떤 대상을 찍는데 이 대상의 끝점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면 키보드 E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키보드 E를 누르면 어떤 대상을 찍으면 그 대상의 끝점에 가서 찍혀요. 다시 키보드 M을 누르고 대상을 찍잖아요. 그럼 그 대상의 중간점이 찍히는 거야. 키보드 E를 누르고 대상을 찍으면 그 대상의 끝점이 찍힙니다. 이게 단축키인데 모르면 그냥 여기 클릭해서 그냥 찍으면 돼요. 자, 자동 커서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점은 이제 오리진을 선택하는 거고 중심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호가 중심점이 있죠. 그래서 원호의 센터점을 정확히 찍어야 될 때는 키보드 C를 누르고 원을 찍으면 그 원의 센터가 찍힙니다. 그다음 끝점. 끝점은 어떤 대상을 선택했을 때 그 대상의 선택한 부분에서 가까운 끝점이 선택이 돼요. 그다음 교차점은 두 개의 대상을 선택해서 교차되는 부위를 얘가 점으로 인식하는 거고 중간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찍었을 때 그 대상의 중간에 점이 찍히는 거고 4분점은 원을 선택하면 원의 4분점 90도, 180도, 270도 4분점을 찍는 건데 내가 각 찍은 선택한 부분에 가까운 4분점이 찍힙니다. 점, 어떤 포인트를 찍을 때 각도, 뭐 각도만 이제 각도를 생성할 때 필요한 거고요. 접하는 점, 법하는 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잘 쓰진 않고요. 그다음 수평 수직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선 그리기에서 두점선 그리기에서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이게 수평에서 오스냅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쭉 틀면 이제 각도를 줄 수 있지만 수평에서 그 근처에서는 이게 오스냅이 걸리기 때문에 수평을 정확히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수직에서도 오스냅이 걸리기 때문에 수직에서 클릭하면 수직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여기 자동 커서 위치에서 수평 수직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를 체크를 끄면 끄고 나서 내가 수평선 이렇게 그려볼까요? 정확히 수평에서 이게 오스냅이 안 걸려요. 대충 수평인 것 같지만 클릭해도 이건 수평이 아니에요. 이게 불편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게 다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수평 수직이. 이걸 체크를 해놔야 수평 수직을 그릴 때 편해요. 정확히 수평 수직이 그려지니까. 이제 전체 끄기, 크기, 키기가 있는데 이건 이제 뭐 그렇고 지금 여기 이제 파워키, 이게 이제 파워키라고 하는데 이거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은 O, 원어 중심은 C, 끝점은 E, 교차점 M, 중간점 아니 교차점은 인터섹션에서 I가 되겠고 중간점은 미드포인트 M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 주로 쓰는 것들이 그게 많이 쓰죠. 교차점, 중간점, 4분점 뭐 이런 것들 중간점, 교차점, 중간점, 끝점 이것들 많이 쓰고요. 자, 그 다음 증분값을 한번 볼까요? 증분점. 자, 증분점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쓰겠죠. 이건 어느 때 쓰냐면 자, 어떤 이 포인트가 있어요. 이 포인트가 있는데 나는 이 포인트에서 X방향으로 뭐 20만큼 Y방향으로
20만큼 떨어진 이 위치, 이 포인트를 찍고 싶어.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찍고 싶은 거야. 그럴 때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증분점이 되는 거지. 얘가 x로 20, y로 20 이렇게. 그럴 때 쓰는 게 증분점이에요. 내가 포인트를 찍을 때 증분값으로 찍는 겁니다. 자, 닫기 눌러서. 그럼 증분값 찍을 때 어떻게 하느냐. 부정선 그리기 일단 해서 포인트를 찍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여기를 찍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x로 20, y로 20인 위치를 찍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쓰는 것이 증분인데, 증분값은 단축키가 Shift입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띄었다 눌렀다 띄면 안 되고, 누른 상태, 왼쪽 마우스, 왼쪽 손가락으로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하는 거예요, 이 점을. 그러면 이 점이 찍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Shift 버튼 띄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떠요. 이 메뉴가 이렇게 뜬다고. 이 표시가 증분 표시예요, 증분. 증분. 여기다 증분값을 입력하라 이거야. X로 20, Y로 20 입력하면 여기가 아니라 X로 20, Y로 20인 위치가 찍힌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X, 20, Y, 20 치고 엔터를 치잖아요. 하나, 둘, 셋, 짠 치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X로 20만큼, Y로 20만큼 점 여기가 찍힌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찍은 상태에서 아무 데나 뭐 클릭해볼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20이 되는지 한번 찍어볼게요. 스마트 치수로 이 포인트를 찍고 이 포인트를 찍어서 치수를 확인하니까 20이 뜨네요. 이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 해서 수직 치수 20이 뜨죠.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점을 증분으로 찍었다. 그때 Shift라고 하는 SHIFT Shift를 클릭한 상태에서 어떤 포인트를 찍으면 증분점 기능이 실행이 돼서 그 값을 입력하면 그 위치에 포인트가 찍힌다. 여기가 찍히는 게 아니야. 여기가 찍히는 거죠.